크리스천 영상교육원장은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늘 기쁘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처음 성경을 읽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는 내용과 도저히 믿기지 못하는 사건으로 가득 차 있어 계속 책장을 넘기기 어렵죠.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도 마음이 무뎌져 종교적인 경건함으로 대하는 이들이 널려 있어요. 이미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굳이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을 밤을 새고 고민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그 중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 18절의 말씀은 더욱 그러하죠. 누군들 기뻐하며 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기쁜 일은 고사하고 걱정과 두려움, 낙심과 절망스러운 일들이 툭툭 터지는데 어떻게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겠어요? 뭐 감사도 마찬가지죠. 감사할 거리를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데 어떻게 감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쯤으로 여기고 책장을 덮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하박국서 1장 13절 17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글로 하박국서로 알려진 성경을 시작하고 있죠.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유대왕국도 여호야김 왕이 폭군으로 백성들을 탄압하고 무지한 사람들을 죽이던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관료들은 부패하고 불쌍한 백성들을 착취하며 악인이 흥청거리며 의인이 멸시를 받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 묻고 있죠. 특히 유대의 무지한 백성들이 사악한 갈대아 사람들에 의해 심한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찌된 연유인지 마지막 장에서는 그 유명한 말씀을 남기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가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마지막 장인 3절에 가서 하나님을 받아 실패하여 고통스럽고 낙심천만한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는 그 유명한 말씀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그의 마음을 돌변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단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라는 구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나서 그는 처음에 불평과 원망스러운 마음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겠다고 결심한 것이죠.
물론 뭉뚱그려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깨달아서 그런 마음을 품었다는 것을 모르지 않겠지만, 과연 하나님의 어떤 은혜인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우리도 그렇게 살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장 9절이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이죠.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 1장 8절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기뻐한 것과 동일한 이유가 성경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들 성경의 위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고 위험하고 험난한 사역을 힘차게 밀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함께 계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왜 성경의 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약속인지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만 유효한 약속이었다면 굳이 성경에 기록되게 하여 수많은 믿음의 후예들이 읽고 배우고 나누게 하셨을 리가 만무하겠죠. 그 약속의 말씀은 누구나 자신의 믿음으로 움켜잡는 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인들은 아니라고 평안하게 살 때는 은혜롭게 받아들이지만 역경과 불행의 날들이 닥치고 두려움과 낙심천만한 사건과 사고들이 들이닥치면 공포로 휩싸인 환경에 매몰되고 두려운 마음의 포로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에게 성취되지 못하게 하는 이유죠. 저도 오랫동안 귀마다를 밟으면서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읽고 내 것으로 만들고 싶었지만 사업에 실패하고 악성부채에 시달리다 보니 그동안의 믿음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낙담의 떡을 먹고 절망의 물을 마시며 살아가게 되었어요. 인생이 무지막지하게 떠내려가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성경을 이접듯이 뒤져 하나님을 찾는 말씀을 발견하고 전심으로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를 시작한 지 20여 년이 흘렀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시작한 지 11년 차에 들어서자 성령께서 매일처럼 찾아오셔서 영험으로 말씀해 주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 눈에 띄는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 이사야,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저에게도 해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저에게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너희 부부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한다. 라는 말씀들을 여러 차례 하셨어요. 그러나 그때는 새게 열리기 전이었으므로 뭐 저도 심드렁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3년의 훈련이 지나 충주한적한 시골에 영상교를 열어주신 지도 벌써 8년 차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두렵고 힘든 사고들이 터져나오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육체와 삶과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하는 그런 부담감에 시달리면서 마음이 어두울 때도 뭐 적지 않게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의 말씀을 당신도 믿음으로 단단하게 붙잡고 놓지 않는다면 항상 기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며 살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